지금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0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경제적 의미보다 저는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북한 2군단의 4사단과 6사단이 있던 자리고요. 여기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그 핵심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한 자리에 개성공단이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울의 근거리에 있는 북한의 장사포나 북한의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부대들이 후방으로 이동한 자리에 약 천만 평 가까운 개성공단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평화적으로, 안보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사진. 개성공단의 변화 모습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개발 전에 군대가 철수한 상태였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반 공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 철수할 때 2016년이었죠. 마지막 모습이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현대아산 아태재단하고 이렇게 북쪽하고 합의가 되어서 시작되었고요. 2003년에 착공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015년 정도가 되면 누적 생산량이 한 30억 불 정도가 될 정도로 매우 활성화되었는데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전면 중단되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애초에 총 한 890여만 평의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합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한 100만 평 정도가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확대된 지역에 여러 가지 국제적 자본들이나 공장들이 돌아왔다면 국제적 평화지대로서 매우 우리의 안보나 평화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2016년에 중단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성공단이 이제 개발을 착공을 시작하는 게 2003년 6월 30일인데요. 이때 그 정몽원 현대 아산 회장님이 이 사업은 꼭 성공을 내서 온 교회와 함께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재영구 중앙특수개발지도 부총국장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나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개성공단이 이제 군대가 철수를 하고 그 자리에 지뢰를 제거하고 이 개성공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하 기반 시설 작업들을 해야 됐었고요. 또 지상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나 전신주 등 굉장히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기반 시설들 끝에 개성공단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업 장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 종합지원센터나 정수장이나 또 변전소나 변전소라고 하죠. 변전소나 또 우리 은행도 들어왔지만 다른 은행들도 몇 군데가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어떤 공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들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의선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도 그 당시에 연결된 경의선으로 문산과 봉동 간에 화물열차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착공식을 한 다음에 1년 조금 넘어서 2004년 12월 15일 날 소위 우리가 이제 통일냄비라고 하는 개성공단의 첫 제품 리빙아트의 첫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리빙아트뿐만 아니라 그때 들어갔던 많은 기업들이 IMF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성공단 입주를 통해 가지고 기사회생을 했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좀 더 원대한 어떤 국제적 자본들과 함께 국제적 공장들이 들어와서 천만 평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국제적 자본가들에 불러서 기업 설명회도 하고 대통령도 가서 이래 힘을 실었지만 안타깝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성공단 24시라고 해서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출근하는 북측 노동자들 표정이고요. 요 퇴근하는 모습이고 표정들이 굉장히 일하러 오면서도 밝죠. 그 다음에 이래 남측 노동자들도 차량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퇴근하는 차량 행렬들인데요. 도로산 그 출입구 쪽으로 쭉 늘어선 차량 행렬입니다. 소방서도 있어서 이런 소방훈련들도 하고 특히 이제 북측 노동자들은 모든 공장이나 기업의 기업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 중간중간에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업간체조라고 합니다. 업간체조. 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을 풀고 같이 체조를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또 이제 북측 노동자들은 우리 남쪽 사람들도 노는 걸 좋아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놉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없더라도 술도 안 먹고도 맨정신에 아주 이래 잘 논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북측 노동자들은 또 배구를 또 그래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합대회, 체육대회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업무 협의하는 모습인데 이래 딱 보면 뭐 남쪽 노동자들하고 북쪽 노동자들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앞으로 우리 경협에 아주 중요한 모델들을 제공했다고 보는데요. 남측의 기술력, 특히 남쪽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 경쟁 상용화를 위한 어떤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이런 쪽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쪽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떤 그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직이 거의 없어서 한 자리에 5년, 10년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해서 그 숙련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어떤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 마케팅 능력하고 북쪽 노동자들의 우수한 노동력 이런 것들이 거의 최상의 시너지를 내는 개성공단 이사장, 김진양 이사장 말로는 10원을 투자하면 30배인 300원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새 개성공단은 미래다라는 얘기인데요. 동방정책기반자 애곤바르께서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뭐 통일을 추진할 거냐, 평화번영을 추진할 거냐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개성공단을 따라가면 된다. 개성공단 모델을 따라가면 평화고 번영이 한반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미래라고 했고 전 싱가포르 총리 고척동도 개성공단은 원대한 평화 경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놓고 보수 진보가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진보가 생각하는 평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수들이 좀 중요하게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했듯이 서로가 반대하고 논쟁을 할 거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경쟁력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보수 진보가 왜 싸우냐 막상 알고 나면 논쟁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 얘기하면 우리 남남 갈등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퍼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보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어떤 퍼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김진양 이사장 말씀하셨던 30배나 이익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퍼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은 남측이나 북측이나 다 막대한 이익이고 특히 남측에 30년간 하면 한 170조 정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도 강조하고요. 남북한은 동의해서 약 10만 명이 일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냈던 정말 소중한 우리의 보고였는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에 정말 그 개성공단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그 많은 근로자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겪고 있고 또 뭐 일부 또 재기를 모색하는 많은 어떤 투자들이 이 개성공단이나 우리 DMZ 부근에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투자되는 거예요. 전부 베트남이나 이런 외지로 옮겨갔다는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성공단이 약 13년 정도 운행되었고요. 5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북측 근로자들이 있었고 토지 이용료는 1제곱미터당 0.64 원래는 뭐 김진양 이사장 말에 의하면 공짜로 불화하려고 했는데 뭐 소액이라도 토지 이용료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토지 이용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1년 15년 기준으로 16년에 우리가 문 닫았으니까 문 닫기 직전년 기준으로 봐서 $168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곱하기 하면 한 16만 원 정도 됐다고 보여지죠. 또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하면 $0.36 우리 단으로 하면 뭐 많이 쳐도 한 400원 정도 되겠죠. 굉장히 저렴한 임금으로 북쪽이 뭐 더 주려고 해도 김진양 이사장 말로는 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그 북쪽에 하는 북쪽에서 지급하는 어떤 기본 생활 임금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 이거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보수들의 주장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 허황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과 더불어 개성관광이 2007년 12월 5일에 출발되었는데요. 굉장히 희망찬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다시 재개되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선주교 유적입니다. 이게 박염 폭포 전경이고 풍경이고요. 밑에가 이제 개성에 있는 민속 여관 풍경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이 좀 활발하게 되면 이런 개성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장산곶 또는 한강 하구원 이런 거와 연결해서 관광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남북 교류의 장점이 있고 우리 또 남쪽 주민들도 꼭 가고 보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열려서 개성 관광과 더불어서 남북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돼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왕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